지난 2일 경상 여자고등학교에 가스 흡입 사고가 발생해 학생과 교사 등 70여 명이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는데요. 아직까지 어디서 가스가 유입됐는지 확인조차 안 되고 있습니다. 또다시 유사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지승환 기자입니다. 지난 2일 발생한 경상여고 가스 흡입 사고로 모두 74명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습니다. 다음 날인 3일에는 학생 11명이 두통 등을 호소하며 학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학생들이 가스를 마시고 통증을 호소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가스가 어디서 유입됐는지 원인조차 알 수 없는 상황. 사고 당시 학교 측이 창문을 열어 환기를 해 가스 성분 분석이 힘들었고 인근 공단 주변을 점검하고 있지만 원인을 밝히진 못했습니다. 학교 측은 이번과 같은 악취 사고가 지난 2017년부터 수차례 발생했다며 이번 사고 역시 외부에서 가스가 유입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때까지 우리가 겪었던 일이 있으므로 또 학교 안에 내부의 일이라면 정말로 간단하게 해결하면 되죠. 그 학교 안에 내부의 문제는 쉽게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원인 미상이고 불명이잖아요. 네. 그러나 우리가 이때까지 겪었던 팩트가 있습니다. 저는 그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악취가 날 때마다 학교 측은 북구청과 환경청 등에 신고를 했고 그때마다 조사에 나섰지만 정확한 원인은 찾지 못했습니다. 외부 유해물질 유입 가능성을 두고 구청 측은 아직 확정지을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점검 결과 이상이 없었고 공단에서 유해물질이 유입됐다면 인근 주민들도 같은 피해가 있어야 하지만 그런 신고는 단 한 건도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환경청 등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펼치는 한편 악취 측정기를 설치해 점검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2017년도도 그랬고 이제 학교에서만 지금 계속 전화가 오고 있고요. 이제 주변 인근에서는 전화가 오는 게 사실 없어요. 요번 같은 경우도 주변에서는 전화가 온 게 없었고요. 학교에서 실내의 어떤 강당이라는 거기서만 그런 상황인데 그게 이제 그 다 검사를 해도 자료가 내용이 안 나오니까 뭐 저희들이 어떻게 뭐 확정을 할 수 없는 거죠, 그거는. 대구시 교육청도 해당 학교의 수능 시험장 지정 해제를 검토하고 강당 아래 위치한 과학실도 이전하는 등 학생 안전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설 계획입니다. HCN 뉴스 지승환입니다.